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그 세부적인 발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배포된 자료 또 그리고 영상에서 송출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자세히 그 기술돼 있기 때문에요.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패널 분들께서 중점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좀 발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초지능시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전략에 대해서 황태호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먼저 인공지능 기술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후에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전략, 동향과 주요국 현황,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태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현황입니다. 최근에 챗 GPT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충격 그리고 또 많은 변화의 그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의학이나 아니면 게임 그리고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적용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챗 GPT라는 대화형 생성 학습 거대 모델이 실질적인 저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 정부 그리고 국가 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마치 이게 이제 외계인의 침공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AI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과 학습 활용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접하는 챗 GPT 같은 형태들이 대표적인 거대 인공지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와 학습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데이터의 크기와 학습의 방법에 따라 유형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이 거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형, 비정형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자동 분석 이후에 사전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 모델이나 학습 모델이나 해석 모델을 만들어내서 질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답들을 능동적으로 생성해서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그 형태는 자연어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사운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실상에서 인식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을 정의할 때 사람과 견주어서 사람보다 나은 형태의 수준과 성능을 낼 때 보통 그거를 인공지능의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아마도 현재 그 챗 GPT 같은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인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챗 GPT에 대한 설명입니다. 챗 GPT는 최근에 이제 거대 모델에 있어 언어 모델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대 학습 기반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편적인 서비스 단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투자를 한 비영리 단체로 설립한 단계인데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태이고 구글에서도 경쟁 모델을 지금 준비해서 발표 예정 상태입니다. 챗 GPT는 1918년도부터 버전 1부터 최근에 이제 3까지 업그레이드를 쭉 해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다룰 수 있는 배리어블 변수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의 모델들도 계속 자가학습이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갱신 작업을 거치면서 GPT-3 단계에 이르면서 1750억 개의 변수들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고 그 기반으로 NLP 같은 자연어 처리가 어느 정도 인간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GPT 3.5 버전이 이제 공개 예정이고요. 지금은 기존에 수집된 거대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수집 학습시켜서 하나의 이제 거대 모델로 서비스하는 방식인데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시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DALL-E라는 기계학습 모델입니다. 21년도에 발표된 모델이고요. 아마 챗GPT와 함께 언어 모델과 대화형 학습 모델에 있어서 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챗GPT-3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설계나 미술, 패션, 건축과 같이 저희 실생활에 더 많은 분야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응용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챗GPT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챗GPT가 3.0에서 이제 3.5로 대화형 수준을 이제 높여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챗GPT 3.0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질문 수준에 따라서 함의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질문하면 그거에 적합한 답변들을 찾아 올리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화형이라는 게 여러 순서대로 몇 개를 묻고 몇 개를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부터는 대화의 수준과 대화의 내용과 의미 구조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기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 모델도 계속 이제 능력이 높아지고 또 적용되는 분야도 이제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의 생성 그래서 특히 의학이나 논문 또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은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사례입니다. 챗GPT 안에는 크게 일반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대화도 있지만 간단한 메타 언어나 아니면은 코드들을 로우 코드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에 대한 예제인데요. 활용 예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의학 논문에 대해서 그 특정 저널에 챗GPT가 참여하거나 생성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는 결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특정 저널에서는 그 논문 자체에 참여 저자로 챗GPT를 포함시켜서 발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3대 저널인 네이처나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가 참여하거나 저자로 참여하는 걸 불허한다라는 발표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과 저작물 참여에 대한 주체로서의 해석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챗GPT의 이제 한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질문할 때의 구조나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챗GPT가 생성하는 결과들의 구조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도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잘 물어보면 답변하는 분들이 그거에 맞게 또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추정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시스템 챗GPT도 동일한 방식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답이 나오는 거고요. 질문에
구조와 메시지가 명확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질문이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답들이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이 너무 이제 복잡해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모델 안에서 그거에 최적화된 메시지들, 단락들을 모두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처리하는 시간들은 좀 더 소요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뭔가 그 거대 모델 안에서 좋은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ChatGPT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뭐 데이터의 현행화 문제인데요. 현재 21년도까지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사전학습시킨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그 당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점으로 AI가 AI 관련된 기술들이 활용되는 분야,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해저 유적지에서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AI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백악관의 AI 권리장전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공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면 영상을 생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 정보들을 제공하는 AI가 등장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고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는 AI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신약 개발을 돕는 단백질 구조 설계 해석.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뭐 DNA 구조를 해석하거나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바이오 안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나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 설계까지 생성해내는 수준의 AI도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ChatGPT가 발표되면서 뭐 구글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대항마로서 OpenAI사의 ChatGPT가 이제 부각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hatGPT를 기반으로, 물론 이제 대규모 투자는 했고요. 기반으로 빙이라는 서비스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구글에서는 별도의 서비스들을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최고의 이제 최고 경영자,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코드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구글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색이라는 기술들이 단순히 뭐 저희가 뭐 어떤 자료를 찾고 어떤 데이터를 뭐 어디 있는지 출처로 확인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ChatGPT와 같은 AI 에이전트 또는 어시스턴트로서 조력자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따라서 GPT를 잘 쓰거나 AI 도구를 잘 쓸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기존에 하지 못했던 지식 활동이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검색을 제공했던 서비스 주체 입장에서도 단순한 자료를 찾는 수준의 서비스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 지식 활동이나 연구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hatGPT와 기존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보면 ChatGPT는 언어 모델링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던지고 키워드에 맞는 신텍스들의 기계적인 풀이로 그거에 맞는 신텍스를 보내주는 형태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AI 기반의 대화형 GPT는 전혀 다른 의미 베이스의 접근이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지식과 데이터를 찾고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AI를 논의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직업과 업무 작업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은 기술의 진보가 대부분 급격한 기술 진보가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내는데 결국엔 일자리의 변화 또 생산성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의 변화들은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AI도 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저희가 인터넷을 처음 도입했을 때 또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기업의 업무 활동이나 생산성 활동 도구로 활용했을 때에도 유사한 우려와 또 기대했던 성과들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현재 AI도 비슷한 우려와 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예상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좋은 지식을 생산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익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인 활용률이 떨어지거나 경쟁 구조 안에서 뭐 기업도 경쟁을 하고 개인도 경쟁을 하고 국가 간에도 경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또 여러 가지 업무 환경에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활용하는데 좀 적용하는 기간들이 멀어지면 사실은 경쟁력 저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AI를 전공하시거나 AI에 저명하신 분들은 사실은 현재의 AI 열풍이나 너무 큰 기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혹 잘못된 답들이 나올 수 있다. 또 기대했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현격히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답을 잘못 처리해서 오답을 냈을 때 AI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저희가 보통 AI의 겨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AI에 대한 열풍이나 기대들이 컸다가 그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뭐 투자나 아니면 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그런 우려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특정한 한 기능이나 하나의 그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이펙트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점들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좋은 또 방대한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 학습 모델이나 AI 학습 모델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실제 저희 기술이나 생활 환경, 기업 환경, 생산 환경에 연결되어야 하는 또 숙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측면에서는 데이터셋을 최대한 구성하고 빠르게 획득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한 측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언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고요. 이제 기계와 기계 처리를 하는 M2M 같은 서비스들도 필요하고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전력, 뭐 수력,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들, 또 저희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이랬을 때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거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런 정량 데이터 학습 모델과 예측 모델들도 한쪽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AI 알고리즘과 서비스 모델이 또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실생활과 다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저희 리얼월드 실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에 있어서 엣지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AI를 아주 간단하게 자기 퍼스널 PC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어떤 AI 모델이나 활용은 워크스테이션 같이
현재 쓰는 퍼스널 PC보다는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성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대 데이터 센터처럼 굉장히 큰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그리고 AI를 분석할 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뭐 상태 폭발 또는 벡터 폭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다양한 분석, 어려운 분석을 하고자 할 때마다 사실은 AI는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데이터를 정밀화하고 수치화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퍼포먼스가 높은 하드웨어와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생활 속으로 AI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는 단순히 지금 현재의 뭐 익스플로어 같은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센서나 기계, 장치, 시설, 부품, 또 의학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의학 장비들, 또 몸에 들어가는 뭐 새로운 형태의 전자약이나 뭐 이런 지금 상상, 그런 건 상상해 보는 범주이긴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실생활로 전이되는 것과 또 한쪽으로는 인공지능을 분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은 많이 산재해 있다. 연구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고요. 여기서 위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폭발하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작은 기업들, 기관들에서는 건들 수 없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와 같은 공동의 자원, 또 분석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빅데이터나 AI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든 전체 서비스에서 중단에 있는 끝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나 아니면 뭐 부품 아니면 다른 기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I는 많은 부분 분들이 현재 공감을 하고 계신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과 비슷한 속성 안에 있다. 그래서 보통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컴퓨팅들은 대부분 에버리지, 혁신의 에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AI도 똑같이 4차 산업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에버리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독단적인 서비스와 산업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AI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이미 잡고 있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같이 이러한 AI를 동반하는 키워드로서 초연결성 그리고 초융합성, 초지능성에 대한 관점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해고요. 이제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뭐 주요 기술의 뭐 10%가 안 될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I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또 의학에 들어가는 거, 또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경우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AI를 적용하는 방식, 또 처리하는 알고리즘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사실은 NLP, 자연어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일반적인 저희 그 국민이나 또 일반적 기업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제기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ChatGPT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AI의 분야와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AI들이 우리 생활과 산업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안에서 균형적인
정책과 전략적인 투자들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뭐 인공지능을 좀 더 좀 기술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하면 초지능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초지능 사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편익 중심과 예상하지 못한 피해 두 가지의 관점이 이제 크게 대두되는데요. 먼저 조금 약간 불편한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과 또 하나 편익적 관점에서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ChatGPT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보 서비스 중에 가장 단기간에 전 세계 사용률 1억 명을 돌파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그만큼 가치가 있고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새롭고 또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형태의 대화형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저희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나 또 뭐 사회 윤리적인 부분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에 대한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는 사실로 확인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기계의 생산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논의가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를 독점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또 특정한 기업이 AI를 독점해서 발생시킨 대규모 수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경제사회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사람과 생산자라는 정의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구조인데요. 새로운 플레이어가 생긴 거죠. AI라는 플레이어가 생겨서 자동적이고 굉장히 고 퀄리티의 실질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허용하고 규제하고 인정해 줄 것이냐 거래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법을 지금 올 여름 법안 수정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AI법에서는 뭐 사람들의 신뢰도를 얼마나 수치화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제 생산된 내용 중에 개인정보나 인격침해나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발생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AI 알고리즘 활용에 대해서 관련법을 지금 검토하고 규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데이터는 사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학회, 특정한 기업들이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활동으로서 생성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 자료를 학습하고 훈련시켜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지식 생산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원 데이터를 생산했던 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마이데이터와 같이 은행 서비스 쉽게 이해하시려면 과거에는 많은 온라인 은행 거래 서비스들이 무작위로 뭐 개인 정보들을 취득해서 은행마다 개별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 간의 개인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의 원 소유자인 개인들에게 모든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 내 데이터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들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나에게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산했던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개방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도 월등히 높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지식의 생산량과 수준에 따라서 그 법적 분쟁 내지는 해석의 요지는 굉장히 크게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법적 문제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조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부분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기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경제 수준 향상에 대한 방향성은 주요 OECD 국가들에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계속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주요국들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를 같이 맞고 있고요. 지방 소멸도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기업의 생명주기도 중저위 기술처럼 기술의 생명주기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의 중소기업도 굉장히 현재 많습니다. 이런 기업과 국가적인 인구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생산성 악화 부분에 있어서 제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연구개발 투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로봇 사용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저희가 OECD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이제 10위, 그리고 1인당 기준으로 따지면 한 8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기반에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GDP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엔 수출에 대한 집중도나 편중도가 매우 높고 또 하나는 생산성에 있어서 로봇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떨어지더라도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출산 문제나 지방 소멸 문제나 여러 가지 생산 저하 문제에 있어서 AI 도입은 모두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로봇들이 사람이 정한 명령어나 기능, 설정한 기능에 따라서 동작하게끔만 되어져 있는데요. AI는 아까 뭐 GPT처럼 대화형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AI가 작동하고 또 AI가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협업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로봇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생산성 향상 방식과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제조업 쪽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과정들은 조금 상이하다. 그래서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AI를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비지능적인 주체로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업무하거나 협력하는 조력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시스턴트는 결국 조력하는 하나의 주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AI를 하나의 조력자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활동의 구조와 주체가 변경되면 결국 그에 따른 정책과 인프라 또 교육방식, 산업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패턴들,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패턴들, 프로세스 패턴들, 협업 패턴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서비스 그리고 생산품의 어떤 퀄리티들도 대부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산업 쪽 밑에 아래 보시면은 산업 분야의 제조 플러스 인공지능을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망 관리도 가능하고 딥러닝 활용을 한 신소재 개발 또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투자 확대 뭐 디지털 트윈과 같이 새로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기반 공정 제어 같은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끔 이제 저희 일상으로는 저희가 막 산업 생산 기지 안에 생활하지는 않아서 익숙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도 국가에서는 저희가 생각
지금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같이 직접 기계를 제어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 새로운 모델을 제어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설정된 값들로 실제 기계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생산 처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조 분야 AI 사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산업 연구 분야, 제품 디자인 분야, 제작 및 조립, 공정 제어, 공급망 관리, 또 교육, 인지적 지원 등 그리고 제조업 AI의 다른 사용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방식과 결과가 변화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파급 효과인데요. AI는 이제 2035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두 배 가까이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AI를 통해서 각각 1.6, 2% 정도의 추가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AI 확산을 통해서 2%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보면요. 아까 ChatG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 또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또 검증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조업도 똑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조라는 공작기계에서의 요구되는 높은 정확률을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설 투자 또는 소프트웨어 투자들이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 또 기존보다는 좀 더 AI와 친숙하거나 익숙한 엔지니어들 또는 테크니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선결되어야 될 문제이자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과 다룰 수 있는 차원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인문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AI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국가를 운영하거나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선과 해석들이 모두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AI가 그린 음악이나 AI가 그린 미술, 예술품에 대해서 전혀 AI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품평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단순히 뭐 일반적인 수준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게 AI가 생산한 내용인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사회적 변화들은 불가피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AI 거버넌스, AI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AI의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 법이나 이니셔티브 투자를 통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나라들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기술 경쟁 안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또는 여러 가지 뭐 일본 한일 간 관계에서는 뭐 소재나 일부 품목이었지만 이제는 AI가 굉장히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전쟁 같은 국가 간의 갈등, 직접적 갈등 안에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러한 분쟁과 국가 간의 원천 기술 확보 또 산업적 경쟁 확보를 위한 이니셔티브 투자와 제도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담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 실행 조직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나 산학연에 대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뭐 소프트웨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수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AI와 관련된 학문 체계와 연구 집중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전담 연구 조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AI 윤리에 대한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정책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이 협력 네트워크는 AI의 직접적 연구 개발에 협력도 있고요. AI가 파생하는 경제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문, 그리고 정부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의 정책적 제언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한 역량의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또 협력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좀 시급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AI는 산업적 활용도, 시장에 대한 서비스 활용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민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주도하거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익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활용합니다. 저희 뭐 TV에서도 AI를 쓰고 있고, 뭐 저희 목소리로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직접 핸들링 하면서 원격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챗GPT와 같이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보고서를 좀 쓰거나 단순한 조사들을 좀 실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보편적인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빠르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와 접근이 신속한 상태라서 민간에 대한 의견과 정책적인 제언, 요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귀를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싱가포르에서는 AI에 대한 거버넌스, 윤리 문제, 또 기초 연구 분야, 응용 연구 분야, 그리고 이니셔티브 법제도와 관련된 분야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아예 AI 생태계 구조를 지원하고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연구 기관들도 새롭게 설치하고 기관화 조직화하는 경향과 움직임도 있습니다. AI 정책과 관련된 연구 조직들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NSF 국립과학재단을 중심으로 연방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공동 AI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연구혁신청에서 AI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인공지능 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고등연구원을 중심으로 AI 연구와 산학연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정책에서 이제 윤리전담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겪지 못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윤리 해석과 다른 형태, 그리고 또 다른 수준,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I의 그 라이프 사이클, 개발과 활용 확산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고려한 하나의 윤리전담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논의와 방식과 규제와, 또는 규제를 또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네거티브 규제 같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초기에 설정해 주는 논의들이 많이 활발하게 필요하다. 또 해외에서는 많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기술적인 동향과 정책적 전략적 동향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여기 있는 내용들 외에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익히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설명을 통해서 그 AI가 단순히 하나의 그 자연어에 대한 뭐 질의응답형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변화, 또 경제적인 필요성, 또 사회적인 문제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에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했을 때 편익은 크게 확대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우려들은 최소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이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